이제 산책을 나왔습니다. 옛날에 80몇 년도쯤 됐을까? 내가 갈보리 셰프를 다닐 때니까 갔다 와서 저쪽이 피어 같은데 이렇게 갈 수 있어요? 응? 저쪽이 피어잖아. 이게 막힌 거 아니야? 아, 저 앞으로 갈 수 있나 보다. 건물 앞으로. 그래가지고 23만 9천 원 파는 거. 배. 네, 배 파는 거. 900불 이런 건 싸네. 네. 어? 옛날 거 뭐? 예? 그건 저기 요트니까. 예? 네. 네? 요트는 좀 싸네. 이것도 싼데요? 아, 아니. 96만 불. 선상 파티를 한번. 예? 네? 저기 한국 가면 뭐 20억 하겠죠. 다 여기 또 배를 파네요. 와, 물이 깊네. 그래도 생각보다. 저기 낚시 가나 보다. 쭉 가세요, 앞으로. 이거 고무보트도 있는데, 여기? 그것도 매달려 있는데? 하와이에 갔을 때, 이런 데 들어가서 중간에 낚시를 하더라고, 내 친구가. 내일은 더 덥다는데. 비치네. 아, 여기가 비치구나. 네. 저 피어가 저쪽에도 낚시하겠다. 표시는 안 나와. 그냥 여기 일부지 또 저쪽에 많잖아. 나훈아 비치에 가만 쓰게. 네. 나훈아 비치 참 좋지. 네. 너무 이뻐 여기. 이야, 멋집니다. 나나 포인트. 저렇게 수영하는 조그만 보트 있으면 좋겠다. 광어 있냐고 지금 피싱하냐고. 광어 피싱하냐고 물어보네. 네, 절벽입니다. 절벽이다. 5분도 그렇고 스페셜한 거 써주면 내가 아주 못 먹거든. 내가 보다 봐. 아니야, 먹고. 이게 왜 먹었다는 거야? 이게 좀 상관없이 먹어도. 아니, 거기 커피하라고. 캘리포니아 말한다. 도시오브도 미국에 와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. 도시오브 낚시를 안 좋아하니까 여기 재미가 없어. 하기 맞아. 뭐야, 너는 좀 간다. 근데 동해안 냄새가 날 거라고.